멋쟁이 낚시꾼 물총새. 물고기 잡기는 내가 최고. 옳지. 오늘 저녁거리는 저 물고기가 좋겠군.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던 작은 물총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물속으로 날아들어요. 그러더니 물고기 한 마리를 빠르게 낚아채고는 다시 물 위로 올라오지요. 물총새는 작고 귀여운 새예요. 하지만 물고기 사냥에서는 누구도 물총새를 따라잡지 못한답니다. 하하! 물고기 잡기는 내가 최고야! 작고 귀여워요. 물총새는 논, 밭, 호수, 저수지 같은 물가에서 살아요. 예쁘고 화려한 몸 빛깔 때문에 작지만 눈에 잘 띄지요. 등 부분은 반짝거리는 청록색을 띠고 배 부분은 환한 주황색을 띠고 있답니다. 어험, 모두들 날 보면 아름답다고 칭찬들이야. 몸 길이에 비해 길고 뾰족한 무리는 물고기를 잡기에 좋아요. 진한 붉은색을 띤 다리에는 세 개의 발가락이 있지요. 빠르고 정확한 사냥 솜씨. 나뭇가지에 앉은 물총새가 물속을 들여다보며 먹잇감이 될 물고기를 찾고 있어요. 드디어 물총새의 눈에 좋은 먹잇감이 들어왔어요. 물총새는 한 번 보아둔 물고기는 쉽게 놓치지 않는답니다. 물총새는 쌩 하고 물 위로 날아올랐다가 잠깐 멈추어서요. 좋아, 이때다! 물속으로 출발!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다가 이때다 싶으면 순식간에 물속으로 뛰어들지요. 어때? 내 멋진 사냥 잘 봤지? 사냥에 성공한 물총새는 물고기를 물고 물 위로 올라온답니다. 여행을 떠나요. 물총새가 물고기 사냥을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총새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물고기를 잡아 올린 뒤 나무 위로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고는 물고기를 나뭇가지에 내리친 뒤에 통째로 삼킨답니다. 물총새는 민물고기나 곤충, 개, 달팽이 같은 먹이를 잡아먹고 살아요. 여름이 끝나면 우리도 따뜻한 나라로 떠나야 해요. 여름철새인 물총새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나라를 떠나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요. 하지만 모든 물총새들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에서 겨울을 나는 새들도 있어요. 아, 추워. 이 추위가 언제쯤 끝날까?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봄이 올 거야. 눈이 쌓인 나뭇가지 위에서 무사히 겨울을 난 물총새들은 봄이 되면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온 물총새들과 다시 만나게 되지요. 따뜻한 봄날 짝을 찾아요. 아, 고향에 돌아오니 정말 좋다. 물총새 한 마리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어요. 봄이 되어 다시 우리나라에 날아온 물총새는 이제 슬슬 멋진 짝을 찾아 나서야 한답니다. 보통 때에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따로따로 지내지만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수컷 물총새는 마음에 드는 암컷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암컷은 수컷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답니다. 내 선물을 받아주오. 저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짝이 되어 달라고 해볼까? 마음에 드는 암컷을 찾은 수컷 물총새는 그때부터 계속 암컷 주위를 맴돌아요. 드디어 암컷이 수컷의 마음을 받아주면 둘은 다정한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다니지요. 여기 내 선물을 받아주세요.
수컷은 잡아온 물고기를 암컷에게 선물로 주어요. 받아먹기 좋게 머리 부분을 앞으로 내밀지요. 암컷이 물고기를 맛있게 먹으면 수컷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물가로 날아간답니다. 물총새의 보금자리. 짝짓기가 끝나면 암수 물총새는 보금자리를 만드느라 바빠요. 이제 곧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려면 둥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암컷과 수컷은 힘을 모아서 물가의 흙벼랑이나 언덕에 굴을 파기 시작해요. 물총새가 벼랑에 둥지를 짓는 까닭은 그곳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와, 이제 제법 굴이 깊어졌어요. 그렇군요. 우리 보금자리가 정말 근사해요. 물고기 뼈를 물고 와서 바닥에 깔고 나면 둥지가 다 지어져요. 둥지를 짓는 데는 열흘쯤 걸린답니다. 알을 깨고 나왔어요. 멋진 둥지에 암컷 물총새가 알을 낳았답니다. 암컷 물총새는 한 번에 넷에서 일곱 개의 알을 낳아요. 물총새 알은 탁구공만한 크기에 휘고 둥근 모양이에요. 자, 이제 알을 품어볼까? 알을 품는 일은 암수 물총새가 번갈아가며 해요. 암컷이 알을 품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컷이 삑 하고 울며 밖에서 신호를 보내지요. 그러면 수컷이 둥지 안으로 들어가고 암컷이 밖으로 나온답니다. 물총새 부부가 알을 품은 지 20일쯤 지났어요. 빠지직! 첫 번째 알에 금이 가면서 새끼 물총새가 알에서 깼어요. 여보, 이리 와 보세요. 예쁜 우리 새끼가 나오고 있어요. 엄마, 아빠, 배고파요. 털도 하나 없이 벌거숭이로 깨어난 새끼는 아직 눈도 뜨지 못해요. 그때부터 부모 물총새는 먹이를 구하느라 무척 바빠진답니다. 무럭무럭 자라요. 부모 물총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새끼 물총새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이제 어미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 횟수를 줄이며 새끼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요. 둥지 밖으로 나온 뒤 어미에게 먹이를 받아 먹던 새끼들은 천천히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알에서 깨어난 지 40일이 되면 새끼는 둥지를 멀리 떠나요. 이제부터 새끼 물총새는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답니다. 우리도 물총새예요. 물총새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종류로 쿠커버러가 있어요. 다 자랐을 때 몸 길이가 42cm, 몸무게가 500g쯤이에요. 쿠커버러는 오스트레일리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총새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새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쿠커버러는 잎이 많고 키가 작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사는데 뱀이나 도마뱀, 들쥐, 흰개미 같은 곤충을 먹고 살아요. 또 쿠커버러는 가족끼리 생활하는 게 특징인데 가족끼리 함께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아다닌답니다. 혹시 쿠커버러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쿠커버러의 울음소리는 무척이나 힘차서 먼 곳까지 울려 퍼지기로 유명한데 언뜻 들으면 사람의 웃음소리와 닮았답니다. 청호반새도 물총새 무리에 속하는 작은 새예요. 생김새는 다른 물총새들처럼 화려한 편이에요. 등 부분은 파란색, 머리는 검은색이고 목둘레는 흰색, 배 부분은 주황색을 띠고 있지요.
길고 뾰족한 붉은색 뿌리는 얼굴보다 훨씬 더 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멸종위기에 빠진 청호반새는 농경지나 산지, 강가와 같은 곳에 살아요. 청호반새와 같이 뿌리가 긴 새들은 대부분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기다란 부리는 물 표면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개구리 등을 잡아먹기에 편리하답니다. 청호반새는 높은 나뭇가지 위에 꼼짝 않고 앉아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 먹이를 낚아채요. 청호반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천적의 공격을 피해서 물총새처럼 강가나 산중턱에 둥지를 지어요. 4에서 7월에 4개에서 5개의 알을 낳는 것도 물총새와 비슷하지요. 청호반새를 비롯한 물총새들은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청호반새가 사는 곳에는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른답니다. 주걱 모양 부리, 저어새. 긴 부리를 가진 새들은 물속으로 부리를 넣어서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물총새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속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어새도 물고기를 잡는데 긴 부리를 쓴답니다. 저어새의 부리는 정말 특이하게 생겼는데 마치 기다란 주걱 두 개를 맞붙여 놓은 것처럼 보여요. 저어새는 물고기를 잡을 때 먼저 긴 부리를 물속에 넣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거나 입을 벌리고 한쪽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부리 사이에 걸려드는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저어새는 다른 새들에 비해 사냥 솜씨가 형편없답니다. 저어새는 사람을 무척 무서워해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지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어새는 무척 귀한 새여서 멸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205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답니다. 턱주머니 부리 사다새. 긴 부리에 턱주머니를 가진 이 새의 이름은 사다새예요. 혹시 사다새라는 이름이 낯설다면 펠리컨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펠리컨이 바로 사다새입니다. 사다새는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특이한 아랫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랫부리를 늘리면 큰 바구니처럼 되는데 사다새는 이 속에 물고기들을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먹기도 하고 새끼 사다새에게 먹이기도 한답니다. 바닷가나 호수에 사는 사다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요.